앨리스라는 캐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매칭이 되고 나서요. 매칭이 안 되는데 설명해드릴 순 없고, 기본적으로 이제 앨리스라는 캐릭터는 힐러 캐릭터입니다. 힐러 캐릭터인데, 진짜 스킨 있었으면 좋긴 하겠다. 체험 좀 해볼게. 아니, 근데 이 블랙 잭 말고 옆에 아이디가 약간 보면은 뭔가 국적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꼭 국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? 좀 있어요. 한번 이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팀원들이랑 같이 다니고. 소닉 쉴드. 뭐야? 왜 죽었어, 갑자기? 쇼 머스트 고 온. 시식이 안 걸리죠?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은 시식이 무효기가 하나 있어요. 그걸 걸면 시식이는 안 걸려요. 그게 주요 기술입니다. 지금 이제 쉴드 있잖아요. 그걸 딱 걸면 쉴드가 안 걸려. 쉴드가 안 걸려고 합니다. 쉴드를 걸 수가 있어요. 메가 킬. 야, 이걸 살아나다네, 이걸. 이거 어떻게 살았네?
막바지에 당했던 공격이 좀 빡센데요. 볼까? 빅토리. 시 숫자가 상당히 높네요. 일단은 이 앨리스라는 캐릭터의 광역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그래서 다른 타 FPS나 이제 총을 다루는 힐러 게임인 거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니 맞아요. 야, 073 MVP는 처음 보는데? 미션 주차. 예, 챔피언스 리그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해봐야 알겠죠. 이번에는 일단 앨리스라는 캐릭터를 계속 해볼거예요. 기즈모드라는건 이제 중간에 타워같은게 하나 있어요. 그 타워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모드입니다.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마 앨리스가 하나씩 꽂혀져 있는게 초보들한테도 성가실 거예요. 왜냐하면은 보통 FPS 게임에서 힐러가 있는 게 성가신 게임은 잘 없는데 이 게임은 힐러가 있으면 되게 성가실 것 같아요. 힐러가 약간 이제 상위권 가야 좀 성가신 경향이 있는데 요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스태틱 경위, 이건 그냥 스태틱 경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좀 무사히 살아가야 되거든요. 그건 분명해요. 한 발이 응, 안 돼. 잠깐. 그치. 일단 힐 먹으러 가자. 날먹하죠. 힐러가 되게 막막해 달리. 진짜 다른 총기들과 달리 힐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나 확실히 힐러가 힐러 역할을 해줘서 좋아. 기스모드에서 좋다는 거는 분명히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.
총알 재생자는 작용이 좋을 것 같고. 상금 모드 뭘까? 비치 연구소. 상품이 있잖아요. 쓰는 거 보면은 쓰기가 좀 쉽지 않은 편이라 아무래도 상품을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. 아시고요, 이거. 그래도 더블 킬은 해줘서 다행이다. 맞아도 돼. 9시 50분? 좀 이따 잘게.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오케이. 웃기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해야 돼요. 제가 너무 많이 맞는데? 저격총이 확실히 좋긴 좋구나, 이런 거 보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